안녕하세요. 홍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사 2018 시작하겠습니다. 네. 요즘 진짜 시끄럽죠? 네. 네. 뭐 선거철이 다가오는지, 정치의 계절이 시작하는지, 아니면 여의도에 벚꽃이 많이 폈어. 근데 그와 비슷한 일이 국회의원에서 이 금배치를 간다는 거는 인생이 피는 새로운 징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국회의원으로서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뭘까요? 1년에 몇 번씩 국정감사를 빙자해가지고 이 지돈 한 푼 안 들고 외국 여행을 다닐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의원 외교. 그러면 외유를 빙자한 출장.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신지 알겠네요. 무슨 얘기요? 요즘에는 참 금감원장으로 뜨겁잖아요. 뭐가 뜨거워요? 외유 출장 논란으로. 출장. 아, 그렇죠. 그게 사실은 국회의원이 누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특권이거든요. 아. 그리고 사실은 재밌는 게 국회의원은 본인이 외국에 가도 지돈 내고 외국에 안 가고 다 이 국회의원 활동비라고 하는 후원회비나 또는 뭐 자기가 소속돼 있는 동네의 기업이나 또는 공공기관이 다 대부분 돈을 대줘가지고 가요. 아. 근데 김기식 원장님만 마치 특혜를 받은 것처럼 국회의원들이 그거를 공격을 하니까 앞으로 국회의원들은 그럼 외유 출장을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다른 방법을 만들든 거나 법을 만들겠죠 뭐. 자기들이 갈 법을. 아, 법을. 아, 그렇죠. 국회는 법 만드는데 자기들을 위한 법을 만들 거다. 그렇죠. 뭐 연금도 만들어내고 그랬는데 뭐. 아. 그 걱정은 하지 말고 사연 읽어보죠 뭐. 그거에 대해서 또 걱정하시는 분이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어떤 사연이 혹시?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저는 황심소를 통해 시사에 대해 관심이 생기고 새로운 시각을 배워가고 있는 2년차 직장인 여성입니다. 특히 최근 미투와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 다뤄주신 방송을 통해서 여성으로서 직장생활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많은 도움을 받았답니다. 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제가 은행에 근무도 하지 않는데 이런 관심이 생긴 것도 조금 웃기기는 해요. 단지 이분이 국회의원이었을 때 외유출장에 여자 인턴을 데리고 갔다는 것에 대해 정치권에서 논란이 벌어진다는 것과 이것을 다루는 언론의 모습에 짜증이 더 난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김기식 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여비서와 외유출장이라고 표현했어요. 마치 사장과 여비서의 해외출장처럼 참 야릇한 연상을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스위스 출장 사건도 연상하게 하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 기사가 미투와 연관된 사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국회의원 보좌관이 의원의 출장에 따라간 것인데 왜 여성 인턴, 아니 비서관이 가면 안 되나요? 이것에 대해 왜 여성계나 젊은 여성들은 자한당이나 언론에 항의를 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회에서 여성은 어떤 역할을 하던 그냥 성적인 대상이 되고 만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언론도 뭐 그것이 대단한 것이냐 그렇게 열심히 보도를 하는지 전 그것도 참 불만이랍니다. 심지어 그 인턴이 인턴에서 9급, 7급으로 승진한 것을 마치 출장이 다녀와서 되었다고 언급하면서 출장 동안에 무슨 거래가 있어 된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기사를 쓴 부분은 정말 무슨 프레임인지 당사자 입장에서는 죽고 싶은 마음일 듯 하네요. 심지어 이런 내용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말인 것처럼 포장한 기사들을 내면서 공시생 청춘들의 좌절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로도 내니 참 기레기들이 가지가지 한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답니다. 예전 황심소 미투 관련 방송에서 여성으로서의 장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사연을 보내신 게 생각나네요. 여성성을 업무 능력으로 발휘할 수 있다는 생각에 나름 공감했는데 다시 생각하면 이런 말을 혹시 이 사회는 그냥 추파를 던지거나 몸을 판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 과거 503의 변호사가 대통령의 역할이나 책임을 언급하기에 앞서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을 운운했던 것도 다시 연상하게 되고요. 마치 취직 대신에 시집을 가는 취집을 마치 자기 몸을 팔아 직장을 구하는 그런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 나라에서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여성단체나 지도자들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
걸까 하는 의문도 듭니다. 이런 취지에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뉴스에 또 우리 지역의 도지사로 출마한다고 하는 민주당의 김경수 의원이 최근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된 민주당 당원 3명과 연루되었다고 하네요. 자한당이나 바른미래당과 같은 보수 야당 진영에서는 마치 김경수 의원이 이런 일이 벌인 배후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김기석, 김경수의 쌍끌이 정부 비판 국면으로 지방선거를 이끌어 나가려고 한다는데 이것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사실 이제 6월의 지방선거에 경남지사는 민주당의 김경수 후보와 자한당의 김태호 후보가 각각 박빙이라고 하거든요. 김경수 의원은 어제 반박 기자회견에서 대선 때 조건 없이 돕겠다고 찾아와서 대선 이후에 무리한 인사청탁을 요구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반감을 품고 악의적으로 문정부를 비난한 거다 라고 해명을 했어요. 이 말도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박사님, 선거철이 되면 온갖 공작이나 정보, 기사 등이 쏟아져 나오는데 어떤 게 진실인지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댓글 여론조작이라는 게 효과가 있는 건가요? 하긴 저도 해당 기사의 댓글을 보긴 하네요. 하지만 그래도 전 너무 편파적이면 무시하게 되던데요. 이재명 의원도 지금 논란이 되는 드루킹이라는 사람에게 당했었다고 하는 기사까지 나왔네요. 이재명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동안 반문 또는 동교동계 간첩이라는 공격을 받았다고 한수 거들었어요. 이와 달리 안철수 의원은 김경수 의원에게 댓글 공작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으라고 난리네요. 대선 때 안철수 의원 정당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에 대해 거짓말 여론을 만들었다는 것이 발각났을 때는 본인은 모른 척하고 넘어갔잖아요. 박사님, 왜들 이 나라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은 선거판에 나온 분들은 모두 누가 더 거짓말과 두꺼운 낯을 가졌는지 경진대회 하는 듯 합니다. 이런 경우 저와 같은 사람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보고 후보를 뽑아야 하나요? 빨리 지방선거가 끝났으면 좋겠어요. 왜 선거를 통해 미래에 대해 이 나라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되기보다 그냥 선거가 벌어질 그날까지 막연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모두가기의 지존 황상민 박사님, 방송 볼 때마다 짜릿짜릿하고 광대가 승천합니다. 존재 자체가 소중한 황 박사님, 진심 천재세요. 오늘 업로드된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 선언문 편도 정말 꿀잼이었는데요. 특히 박사님께서 황심소를 통해 하시는 것이 진짜 정치라는 말에 크게 감명받았어요. 대중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이치를 강물이 흐르듯이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메일을 보낸 이유는 박사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인데요. 서울 말고 다른 지역도 출마 선언문 분석이나 후보자 분석해주시면 안 될까요? 박사님의 날카로운 분석이 전국에 필요합니다. 제가 사는 지역은 6.13 지방선거의 전쟁지 경남입니다. 친문 김경수 대 토박이 김태호. 과연 보수정당이 강세를 보이는 이곳에 새로운 바람이 불지 궁금하네요. 박사님께서 이 후보들은 어떤 사람이고 당선됐을 때 어떤 경남지사가 될지 분석해주세요. 2012년 국회의원 선거 이후 두 사람의 리턴 매치라는데 황심소에서 다뤄주신다면 저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방송한다면 저희 지역으로 공개방송 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 황 박사님의 통찰을 공유하고 싶어요. 한번 고려해주세요. 박사님과 황심소 항상 응원합니다. 네, 이 사실은 각각 다른 두 분이 이 사연을 보냈는데 공교롭게도 경남 지역에 사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다 읽어달라고 그랬는데 각각 보내신 분들의 말투와 어투가 다 다르니까 한꺼번에 다 읽는 게 쉽지 않았던 일인 것 같네요. 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6.13 지방선거에 어느 정도 다 관련되는 사연이긴 한데 첫 번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 출장과 관련해서 네. 지금 이분이 뭐 질문이나 의문을 던진 건가요? 아니, 이 사연은 대체 뭘 이분이 궁금해서 보낸 사연인가 라는 게 조금 궁금해요. 제 생각에는 네. 이렇게 언론들이 좀 무책임하고 또 악의적으로 어떤 이런 네, 기사를 언론은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기사를 써야 본인들이 장사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언론들이 쓴 기사를 가지고 무책임하고 악의적이다라고 하면 마녀가 마법을 부린다라는 그 이야기하고 똑같은 상황이 돼요. 네, 마녀가 마법을 부려야 살아남지 다르게 살아남기가 힘들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마녀의 입을 막아버리시는. 내가 뭘 마녀 입을 막아요. 이분이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한편으로는 정치인들을 좀 비웃고 그러시는 것도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이 김기식 사연에서는 페미니즘 주장하는 여성단체나 지도자들도 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제대로 안 하냐, 그런 거에 대해서도 불만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요. 그리고 또 정보나 기사 등이 쏟아져 나오는데 어떤 게 진실인지 본인이 구별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좀 알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실은 재밌는 게 정치판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이 진실일까 구별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본인이 그 정치판에 말려 들어간다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아, 그러면 진실을 무엇일까라는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은 건가요? 진실이냐 뭐냐를 찾기보다는 어떤 이야기에 내가 끌리는가, 내가 관심을 기울이는가, 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 정치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을 대변해 준다. 그렇죠. 네. 내가 끌리는 그것이 내 생각이 막연했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내 생각이 어떻다라는 걸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정치인들이 진짜 나를 대변한다고 믿는다면, 네. 나는 정치인들이 나를 대변한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별로 정치인들이 뭔 소리를 하든지 간에 별로 신경을 안 쓰죠. 그 대신에 정치인들이 사기를 치거나 정치인들이 국민을 우롱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치인들이 무슨 이슈로 가지고 국민을 우롱하는가, 대중의 심리를 공부하거나 연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아 어떤 이슈에 우리 국민들이 우롱 더 잘 당하는가, 뭐 우롱차도 아니고 우롱차도 아니지만은 정치인의 말을 마치 우롱차 마시는 듯한 기분으로 음미하는 수준인 거죠. 그래서 이 사연 두 번째 보내주신 분도 모두깎이의 지존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까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내가 모두깎이에 뭐 이 나온 것도 아니고 뭘 까요 까기는. 난 이런 소리를 듣더라도 열받아요. 그냥 아 네가 햇소리를 하는구나. 근데 햇소리를 할 때 네가 무슨 의도로 그 햇소리를 하는구나.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지. 누군가의 햇소리에 내가 말려 들어가면 얼마나 쪽팔려요 사는 게. 네. 중요한 건 정치인이 이야기하는 게 진실을 밝히느냐 안 하느냐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자. 원래 사실이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믿으면 사실이 되고 많은 사람이 부정하면 사실이 안 돼요.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일들을 그분들이 덜 대신해서 해줄 거라는 조금의 믿음이라도 갖고 어쨌든 선거를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저희는. 그러지 말라는 거죠. 네, 근데 박사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정치인들이 나와서 투표는 해야 돼요. 어쨌든 우리 대표를 뽑으니까. 그랬을 때 이제 아 어떤 동네에서 지금 어떤 사기를 치는가 그거를 확인하는 기회를 삼아라 이거죠. 그 예를 들면은 이제 여기 김기식 원장님 관련해서 요즘에 나오는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박사님이 어떤 의견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한당이 김기식과 김경수 둘을 쌍끌이를 해서 이 지방선거에 화제로 삼겠다라고 하면 김기식 지금 금융감독원장? 그 사람은 국회의원 시절에 뭐 외유 출장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 사람의 도덕성을 공격하는 거라면 그거는 국회의원들이 그동안 관행으로 해왔던 거에 대해서 이 본인들이 스스로 고백을 하고 이것이 우리의 잘못된 문제다 라고 해서 그걸 고치고 그 취지에서 본인들이 관행으로 생각했던 거를 문제로 지적하는 거라면 그건 진짜 훌륭한 일이죠. 그런데 나는 여자 인턴 비서관은 안 데려갔어. 쟤는 여자 인턴 비서관 데려갔어. 그러면 대부분 그 외유 출장 가신 분들은
여자 인턴 비서관을 안 되라고 현디 조달을 하셨나 보죠? 이런 상상을 하게 하거나, 그렇잖아요. 지난번 그 대변인이 저 워싱턴 DC의 대통령 순방길, 그건 국회의원도 아니고, 이 대통령 순방길에 대변인이 가면 현지 인턴을 현지 조달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게 자한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사람들이 하는 거였는데, 그러지 않아서 뭐라고 그러는 건가?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을 때, 이 공격이 상당히 즐겁잖아요. 지들이 여당일 때는 현지 조달로 다 처리를 했고, 현지 조달이 안 되시는 분은 여기서 인턴을 데려가는. 그런데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에센스가 뭐냐, 그 외유 출장 문제도 아니고, 왜 거기에 동행하는 인턴이든 비서관이든 그게 여자라는 걸 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치냐. 그러니까요. 라는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근데 이분은 자한당은 아니시지만 하태경 의원님이 이틀 전인가? 어제 갑자기. 출신은 자한당 출신이죠. 네, 출신은 자한당 출신이죠. 그분이 갑자기 무슨 와이프 은은하면서 뭐 자기는 와이프 무서워서 여자 비서랑 뭐 출장 절대 안 간다 이런 말을 하시고. 근데 저는 이분이 이틀 전에 뉴스 공장에서 이런 식으로 여자라는 걸 부각해서 공격을 하는 거는 굉장히 야비한 짓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거 제 귀로 들었거든요. 그분이 리얼리스트의 원단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루 만에 이렇게 자아분열을 하시는지. 자아분열이 아니에요. 그때그때 이야기하는 게 다를 뿐이에요. 리얼리스트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한 시간 만에 또 바뀔 수 있어요. 누구랑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대단하세요. 그렇구나. 그래서 참, 근데 어쨌든 이 민주당 쪽 관련되신 분들은 뭐 여자를 데려가든 남자를 데려가든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데려다니고 쳤나 봐요. 그거는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나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자한당 쪽 분들은 여성분들은 본인이 즐길 때만 데려가고 일할 때는 끼우지 않는 풍습이 있나 봐요. 그래서 출장 갈 때는 또 안 데려가는 활동을 하셨나 보죠. 뭐. 그런가 보네요. 뭐 그래서 그 동네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구나, 이 정도로 알면 되는데, 그거를 이제 진실 공방을 하고 뭐 공격을 했을 때, 이럴 때는 이거는 그냥 정치인들은 싸우는 거 좋아하니까 싸우는 소재로는 뭐든지 다 사용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지 않나. 그런데 저는 여전히 이 사연 주신 분이 뭐를 알기 위해서 지금 사연을 준지를.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이분이 이번 지방선거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뽑아야 하나 박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 그렇죠. 같은데요. 그렇죠. 그럴 때 지방선거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누구를 뽑는다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외적인 기준이 아니라 본인의 그냥 감을 믿고 찍으면 돼요. 왜 그러냐. 로또 복권 살 때 기준을 가지고 로또 복권 사면 당첨이 잘 돼요. 아니면 그냥 자기 감을 믿고 그냥 써면 당첨이 잘 돼요. 둘 다 안 돼요. 아, 둘 다 안 되죠. 다 꽝이라는 건가요? 이제 알겠죠. 그냥 어차피 꽝인 거니까 그러면 푹 끓이지 말고 그냥 느낌 오는 대로 찍어라. 그렇죠. 그나마 내가 하는 얘기랑 비슷한 얘기를 하는 사람을 조금 뽑으면. 그렇죠. 그냥 마음에 걸리는 사람 아무나 찍어도 대세에 지장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뭐 김기식 의원님이 뭐 요즘에 말 많은 이 댓글로 막 하는 김경수 의원 얘기니 뭐 자기들끼리 싸우는구나 이 정도로 치부하고 너를 그렇죠. 엉겨버리고.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그날의 내 마음이 운세가 어디에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찍는 게 더 이 지방선거를 기대하고. 그렇잖아요. 이게 로또 복권 찍어가 당첨되는 거하고 비슷한 거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면 즐겁게 기다릴 수도 있고 이 판을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선거가 축제가 되는 거예요. 이 판을 볼 때는 그러면 내 복권 찍은 게 맞나 안 맞나. 그렇죠. 그렇죠. 그럼 여기 지금 지방으로 와서 방송해달라고 요청도 안 해요. 이거는 박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러면 누가 거짓말을 뭘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까? 누가 덜 꽝이냐를. 아니죠. 네. 내가 꽝이 되더라도 즐거울 수 있으면 어떤 사람을 찍어야 되느냐. 이 마음을 우롱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여기 경남이니까 경남은 하동에 또 작설차 또 봄에 좋거든요. 네. 또 그럼 그 동네에서 뭐 차를 조금 가져와가지고 그 차를 같이 우려 마시면서 티타임을 가는 거예요. 그렇죠. 복권을 듣는 마음으로. 그럼요. 좋네요. 그래서 하동 산청 뭐 이런 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분은 어딘지 모르겠지만은 뭐 이 창원, 부산 이렇게 울산까지 한 바퀴 돌고 오면 상당히 즐거운 봄나들이 초여름 선거 방송 나들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선거 방송도 아니고 이건 우리 로또 복권 당첨 이 중계 방송으로 생각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선거법에 저촉될 일도 없어. 그러네요. 네. 불러만 주면 가는데. 어차피 우리 로또를 당첨시키겠다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이렇게 찍나 저렇게 찍나 꽝인 거 알고 가는 거니까 부담 없이 재밌게 가면 돼요. 로또 사본 적 있어요? 있죠. 저는 로또를 사면은 갖고 있을 때만큼은 그렇죠. 좀 희망을 갖고 맞아요. 즐겁거든요. 일주일의 즐거움. 본인은 그거 별로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거네요. 그렇죠. 제가 해본 적이 없어서. 예. 로또는 일주일의 즐거움을 줘요. 어쨌든 당선되는 데까지 이러면 그 즐거움을 누리면서 하자.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만 원으로 일주일의 희망을 살 수 있는데. 그러네요. 그리고 정말 간혹 가다가 로또 당첨도 되잖아요. 그럼요. 나 만 원짜리 해가지고 5만 원짜리 돼본 적도 있어요. 오늘 두 분이 합이 잘 맞습니다. 뭔가 되게 딱딱 떨어지네요. 아니 왜 질투하세요? 그래요? 저 데려가세요? 여러분 난 데려가요. 뭐 내가 여자 패널 들어가면 여자라서 문제고 또. 남자 패널 데려가면 취향이 바뀌었나 이런 소리가 나올 거고 세상에 안 데려가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분이 지금 맛이 완전 같구만. 누구세요? 짠이었습니다. 이웃집 아니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황심소는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황심소가 여러분에게 삶의 고민과 궁금증에 대한 해결책을 공유하고 나를 아는 과정을 함께하고 끝까지 사회와 권력자들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후원해주세요. 황심소 후원 계좌번호는 231-910-016-51404 하나은행입니다. 팟빵 후원이 아닌 꼭 황심소 후원 계좌를 이용해주세요. 황심소는 팟빵과 유튜브에 업로드되고 있으며 월, 수, 금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황심소의 모든 소식은 팟빵 공지와 광고, 네이버 카페 공지를 통해 알려드립니다.